The Star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백하입니다. 또 스스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요, 제 머리 같아요. 그래서 머리도 밝게 했고 염색도 했고 또 좀 잘랐어요. 제가 가끔씩 거울 봤대 깜짝 놀래요. 왜냐면 염색한 거 까먹으니까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. 감사하고요. 또 노하우가 있죠. 첫 번째는 음악을 되게 즐겨야 돼요. 음악을 좋아해야 되고, 두 번째는 가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걸 생각해야 돼요. 왜냐면 가사가 슬프면, 랩가 슬프면 약간 밝게 안 할 거잖아요. 그래서 가사 생각해야 되고요. 또 제일 중요한 게 되게 재밌게 해야 돼요. 되게 즐기면서 해야 돼요. 제가 요즘에 꽂힌 노래가 우리 애프터스쿨 너 때문에 랩 부분들이에요. 왜냐면 되게 이 시즌에 되게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슬픈 것 같아요. 또 요즘에 감정이 너무 빠져서 자꾸만 랩만 생각하고 되게 슬프네요. 나 보고 떠나라고 하진 언제고 떠난다니까 어쩌고 미친 사람 취급만 해 정말 힘들어 Boy slow down. 네, 거기만 불러줄게요. 감사합니다. 우리 가족이랑 하루에 두 번씩나도 통화해요. 또 우리 되게 귀여운 게 우리 이모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컬렉트하고 또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요.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우리 할머니가 뭐 일하면 바로 그 일 까먹고 빨리 우리 이모 집에 가서 동영상 바로 가요. 되게 너무 귀엽고 가끔씩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없어질 때 되게 걱정돼요. 근데 전화하면 할머니가 이모 집에서 우리 애프터스쿨 동영상 보고 있다고 빨리 거기 갔대요. 한번 제 친구들이 전화했어요. 제가 전화했는데 이런 이야기 얘기해준 거예요. 친구와 남자친구랑 같이 코리아타운에서 밥 먹고 있는데 장난인 거예요. 내 친구가 애프터스쿨 안에 있다고. 근데 갑자기 그 식당에서 한식에서 애프터스쿨 딱 나오는 거예요. 그 친구가 막 아! 재요! 재요!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기분 좋고 친구들과 다 서포트해주고 사랑 너무 많이 줘서 너무 고마워요. 또 우리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어요. 사랑해요. I'm falling in love with you. Oh, oh. 애프터스쿨 팬들에 너무 고마워요. 여태까지 기다려줘서. 또 감기 조심하고요. 건강하고요. 꼿꼿하게 있으세요. 또 해피 뉴 이어 앤 메리 크리스마스.